전 허준.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또 다시 섰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먼저 주에 첫 제가 생애 처음 강의를 해봤거든요. 굉장히 떨리고 땀도 많이 났습니다. 오늘 두 번째, 생애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강의가 먼저 일주일 전에 했었죠. 5월 3일 날. 제가 이제 암, 그거 아주 쉽습니다. 그렇게 말씀드렸었죠. 암에 걸리신 분들은 제가 이제 깊은 그 암의 원인은 일산화탄소라고 말씀드렸었죠. 일산화탄소. 그래서 거기다 산소 공급을 시켜주면은 이산화탄소가 돼가지고 배출을 시키면은 그 암의 원인을 제거하는 꼴이 되는 거죠. 독소를 제거시켜주니까. 그래서 우리 몸에 암이 걸린다. 그 어떤 종양이 생긴다. 그런 거는 몸 속에 우리 몸에 불필요한 그런 쓰레기가 한데 모여져 가지고 제 장기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. 위장이 안 좋으신 분, 또 어떤 분은 간이 안 좋으신 분, 또 어떤 분은 뭐 신장이 안 좋으신 분. 그러면 그 안 좋은 부분에 그 쓰레기,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 한데 모여요. 그래가지고 그게 종양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더 악화가 되면은 그 암이 되는 거죠. 그러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? 사망이죠. 그래서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, 그러면 암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지금 병원 치료를 이렇게 하시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죠. 깊은 산에 가면은 맑은 공기, 산소를 공급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로 해가지고 배출시키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은 산소 공급을 시켜주는 게 깊은 산 속에 제일 많죠. 나무도 있고 숲 속에. 그리고 온갖 우리 동물들이 동물, 식물 다 살 수 있는 곳이, 하늘이 준 선물로 해 살 수 있는 곳이 산입니다. 들에는 뭔가 부족해요. 그래서 산으로 가서 산소를 공급, 많은 산소, 맑은 청량한 공기를 몸에 들어가 흡수를 시키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물, 좋은 물, 아주 맑은 물, 약순물, 이걸 좀 좋은 몸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. 그리고 음식, 먹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. 이 생명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다 산소지 않습니까? 게다 그리고 음식이 필요합니다. 음식은 이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탁한 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산에 가시면은 뭐 50%가 전부 먹을 거라고 합니다. 저희는 몰라서 그렇죠. 독이 있는 게 별로 없대요. 우리 조물주께서 그렇게 아주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어떤 생물이고 다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그 우주의 조화고 만물의 조화입니다. 그래서 제가 먼저 강의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좋은 물, 좋은 공기, 좋은 음식, 산에 가면 얼마든지 좋은 음식 해서 드실 수도 있고요. 그런 음식이 다 있습니다. 근데 그것만 가지면 제가 보기에는 30%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. 70%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.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을 잊어버립니다. 사랑. 서로 미워하는 게 있고 질투하는 게 있고 시기하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몸속에 독소가 생긴 겁니다. 사실은요. 그런 하나님의 사랑만 있었을 때는 몸속에 독소가 생기지 않습니다. 우리가
어렸을 때는 배도 고파봤고, 예?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? 지금, 아, 얼마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큰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그래서, 아,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, 그것도요.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. 아,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. 제자들에게. 주기도문입니다.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.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 산에 가셔서 맑은 공기, 맑은 물, 맑은 음식 잡수시고 또 주기도문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생활 안 하신 분도 상관없습니다. 만날 수 있습니다. 성경책을 하나 갖고 가셔서 주기도문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어보세요. 아, 나중에. 나중에.